대발이 재미있는 수학 동화. 멋지게 만들어 볼까? 오늘은 유치원에서 다 같이 요리하는 날이에요. 와, 신난다. 자. 콩콩따 친구들은 앞치마도 입고 손도 씻고 머리 수건도 두르죠. 아이들은 두근두근 신이 나요. 산적을 만들어요. 자, 오늘 만들 요리는 산적이에요. 무서워. 네, 무서운 산적을. 난 산적이요. 산적을 만들어 볼까? 깜짝 놀란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이 미소 지어요. 어? 산적은 길쭉하게 썬 재료를 꼬치에 꿰어 구운 음식이거든요. 자, 모두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꼬치는 위험하니까 모두 조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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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우렁차게 대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꿰어야지. 큰 터기가 고기와 햄만 꼬치에 꿰어요. 고기랑 햄이랑. 먹고 싶은 양만큼 크기도 제각각 다르게 꿰죠. 삐뚤빼뚤한 산적이 만들어지네요. 나는 무조건 많이 꿰 거야. 대바리가 재료를 꼬치에 마구 꿰어요. 에? 무조건 많이 많이! 손이 닿는 대로 대충대충 깨죠. 엉망진창 산적이 만들어지네요. 나는 예쁘게 꿰어볼까? 뾰족이가 재료를 하나씩 꼬치에 꿰어요. 곰곰이 생각하며 차근차근 꿰죠. 이거랑 그 다음에는 아, 이거. 와, 예쁘다. 근사해. 근사한 산적이 만들어지네요. 우와, 뾰족이가 만든 산적 멋지다. 친구들의 칭찬에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죠. 오, 규칙을 만들어 꿰었구나. 어? 규칙? 규칙이 뭐지? 규칙이라는 말에 대바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규칙은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 규칙처럼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나 수가 일정하게 변하는 것도 규칙이란다. 어? 그것도 규칙이구나. 우와! 선생님은 뾰족이의 산적을 가리키며 말해요. 그러고 보니 밥, 고기, 햄, 단무지가 반복되네요. 그래, 반복되는 규칙이 있어서 멋진 거야. 이렇게 멋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도 멋지게 만들어 볼까? 네! 와! 규칙에 맞게 만들어 봐야지! 예! 나도 규칙에 맞게 만들 거야! 규칙에 맞게 만드니까 정말 근사해! 이것만은 꼭! 규칙은 모양이나 수가 배열되어 있을 때 일정하게 변하는 법칙을 말해. 이러한 규칙을 알면 다음에 올 모양이나 수를 알 수 있지.